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로 인해 인류가 감내해야 할 피해는 과거보다 현재, 현재보다 미래에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생활 속의 탄소 중립 실천인데요. 포스코 건설은 현재의 우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더샵 고객이 참여하는 탄소 중립 더샵의 너스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고 이를 임직원으로 확대해 실시합니다. 바로 도전 친환경 키트로 탄소 중립 한 달 살기. 사람과 자연 모두를 위한 도전의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탄소 중립을 몸소 실천하고 환경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된 도전 친환경 키트 탄소 중립 한 달 살기.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네, 먼저 제로웨이스트 키트 구성을 맡으신 제로스토리 류혜옥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로스토리 대표 류혜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환경부 교육지원단 김선혜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네, 반갑습니다. 환경 분야 전문 강사 김선혜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 하니까 제가 더욱더 든든한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 그 두 손 무겁게 들고 오신 게 그 제로웨이스트 키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총 6가지로 구성된 키트인데요. 리포터님이 요즘 유행한다는 언박싱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우, 제가 그런 거 너무너무 좋아요. 자,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짠! 대표님 여기 보니까 웬 엽서 한 장이 있는데요. 네, 키트를 제작할 때 브로셔, 스티커, 라벨 등 불필요한 쓰레기 제작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제품 관련한 정보는 엽서 뒷면에 QR코드를 인식하시면 모바일 카드로 링크가 되고요. 슬라이드를 옆으로 넘기시면 제품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디서 구매하실 수 있는지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 택배 같은 거 주문하면 물건에 딸려오는 포장재며 쓰레기 처리하는 게 일이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QR코드를 찍으면 제품 정보가 쉽게 나오니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포장재를 뜯으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천연 수세미인데요. 주방에서 흔히 쓰시는 아크릴 수세미는 사용할 때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소각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이 천연 수세미는 미세 플라스틱 걱정도 없고 충분히 쓰신 다음에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셔도 괜찮은 자연 그대로의 식물입니다. 이 대표님 이건 보니까 이렇게 좀 잘라서 내가 원하는 만큼 써도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요, 뭐가 많은데 저는 이게 좀 눈에 띄네요. 용기네라고 써있어요. 네. 이게 뭔가요? 네, 비닐봉지 대신 사용하는 친환경 장바구니들입니다. 특히 이 흰색 캠퍼스백에 해시태그로 초록색 로고가 보이실 텐데요. 그린피스에서 류준열 배우가 용기네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죠. 그 용기네라는 캠페인을 홍보하고 싶어서 로고로 제작된 제품이고요. 이 캔버스백에 농산물을 담을 수 있는 이 프로듀스백 주머니들과 핸드폰, 카드 지갑 등만 넣어서 들고 시장에 가면 정말 편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소포장이 된 상태로 진열된 마트보다는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가게에서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만큼 비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평소에 에코백을 참 즐겨 쓰거든요. 근데 어깨 통증도 좀 덜한 것 같고 가볍기도 하고 그런데다가 쓰레기도 줄일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애용을 더 많이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 외에도 주방 비누, 스테인리스 집게, 갈대 빨대 등 총 6가지 환경을 위한 참신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 달 동안 열심히 써보고 후기 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강사님, 그렇다면 제로웨이스트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네,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면 말 그대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재사용 및 회수를 통해서 모든 자원을 보존하는 환경 활동이고요.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키트가 이런 제로 웨이스트를 잘 반영한 생활용품들이죠. 항상 저는 스킨이나 로션을 사면 항상 분병을 모아서 가게에 가서 포인트로 적립을 하거든요. 이것도 생활 속에 제로 웨이스트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아주 좋은 제로웨이스트입니다. 포인트도 적립받고 환경 보존도 하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죠. 네, 제가 일석이조 참 좋아하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그러면 왜 우리가 제로웨이스트를 실천을 해야 하는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2050 탄소 중립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를 중립하겠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환이 필요한데요. 에너지 전환, 의식주 전환, 쓰레기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이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R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R이라고 하면 R이 3개겠죠? Reduce, Reuse, Recycle이라고 해서 한국어로 하면 쓰레기를 줄여요, 쓰레기를 재사용해요, 재활용해요 라고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Reduce, 쓰레기를 줄이는 행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로 웨이스트고요. 요즘 제로 웨이스트는 많은 젊은이들이 SNS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 업사이클링이라고 해서 재활용, 예, 이것도 제로 웨이스트랑 맞닿아 있고 공유 문화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로 웨이스트는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 많은 부분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근데 참 머리로는 중요하다는 거를 아는데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좀 거창해야 될 것 같고요. 괜찮아요. 그렇다면 저희 이제 제로 웨이스트 성공적인 캠페인을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네, 부탁드려요. 네, 환경 문제는 나로부터 나만이라도 하는 생각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달 체험 탈기로만 끝나지 마시고 꾸준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로 웨이스트 키트는 오는 21일부터 배포가 된다고 하니까요. 잘 받으시고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공적인 제로 웨이스트를 위해서 구호 한번 외쳐볼게요. 일상 속의 제로 웨이스트를 잘 부탁해!